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매년 7월이면 몽골에서는 가장 큰 축제인 나담축제가 열리는데요. 몽골 울란바트르 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나담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담축제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에 유성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몽골 전통 복장을 착용한 아이들이 힘겨루기에 한창입니다. 몽골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최고의 종목인 씨름에 나선 것입니다. 다양한 체급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몽골 씨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씨름, 몽골에는 씨름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어른이 아닌 아기들이 하니까 귀엽고 재밌기도 하고.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몽골 문화 한마당 나담축제가 제한 몽골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고국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나담축제가 한국에서도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 몽골인들은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얘기도 나누고 또 애들도 재밌게 몽골 전통 노래 그런 거로 또 놀고 그래서 좀 좋아요. 오면 기분이 너무 좋고 딱 고향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또 기분 너무 좋아요. 참석자 모두 몽골 국가를 제창하면서 시작한 축제는 아이들의 낙타 달리기를 비롯해 활쏘기와 노래자랑 대회, 탁구 등 다양한 게임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석을 맞아 송편뿐 아니라 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몽골 전통 음식 허르허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몽골 허르헉 시식하는 코너도 마련했지만 한국 전통 추석 음식인 송편 나누기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한국 문화와 또 몽골 문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강벌드 주한 몽골 대사가 참석해 몽골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축제에 함께한 몽골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나담 축제는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며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 이런 추석이나 설날 때는 항상 고향 생각도 나고 네, 우리 또 물론 먼 곳에 이거 살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 생각도 항상 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16회 서울 몽골 가족 나담 축제. 타향사리에 지친 몽골인들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문화를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